조사관이 그러는데 혐의를 다 인정하셨다고요? 네. 그런데 상식적으로 말이에요. 이런 엄청난 사건을 27살짜리 아가씨가 일으켰다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? 사실대로 말해봐요. 배우가 누구예요? 박봉주예요? 아니요. 제가 했어요. 알아요. 알아. 집안에서 다 뒤집어 쓰라고 했겠죠. 지금 뭐 집안 문제로 쫓겨나 계신 건 또 알고 있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대기업을 통째로 말아드시는 일까지 뒤집어 씌우면 되나. 할아버지가 그래요? 아빠 대신 좀 들어가 있으라. 아닌데요. 제가 한 거 맞아요. 제가 나갑한테 지시해서 한 거예요. 지금 장난합니까? 조그만한 아가씨가 이렇게 큰 일을 어떻게 칩니까? 나 검사예요. 말 안 들으면 구속수사 해버릴 수도 있어.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. 박봉주가 시킨 거죠? 아닙니다.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아. 사실이에요. 내가 했다고요. 우리 아빠 멍청해서 그런 일 꾸미지도 못해요. 사람이 얼마나 어리바리한데요.